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기본 연습하기가 싫다면 이라는 강의를 갖고 왔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연습하기 싫으신가요? 하지 마세요. 네. 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 알아요, 본인도. 기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애매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기본 연습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연주곡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 기본 연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로 강의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기본 연습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되 열심히 해보세요. 공 열심히 하시다 보시면 기본기가 비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피해를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 되풀이 됩니다. 레슨을 받고 있어요. 레슨을 받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많이 지출될 거예요. 내가 계속 그런 걸 연습을 했어요. 내가 더 실력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더 빨리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기본기를 연습을 안 했어요. 기본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소리 낼 줄도 모르고 내가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원리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운지법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어떤 리듬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주를 하고 싶어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나서 하다 보면 아 내가 왜 스케일 연습을 해야 되는지 이제 느끼네. 아 어떻게 해? 텅깅 연습을 해야 느끼네. 아 비브라토를 어떻게 해야 느끼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 기본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습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되냐면 남들보다 굉장히 뒤처지게 되고요. 나는 악기를 1년 이상을 했는데 저기 6개월 한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걸 느낄 수도 있고요. 참 별의별 많은 경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 연습을 안 하면 결국 그거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색소폰은 기본기를 잡아놓으면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서 막힙니다. 그 올라가서 막히는 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근데 기본기를 안 해놓고서 그냥 곡을 들어가잖아요. 계속 이 동그라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나도 알아요. 어디서부터가 잘못됐지? 멘탈 붕괴가 오고 슬럼프가 오고 색소폰을 그만두게 됩니다. 색소폰만 뿐일까요? 아마 그런 식으로 다가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어떤 거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을 확률이 커요. 네. 색소폰을 빨리 연주를 하고 싶다면 기초를 빨리 끝내세요. 열심히 한 달 도끼를 품고 일주일 도끼를 품고 두 달 도끼를 품고 세 달 도끼를 품고 기본기를 완벽하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곡을 하시면 곡을 통해서 이 기본기를 가지고 곡이라는 게 이 기본기를 더 좋게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본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 나중에 되잖아요. 우리나라 아마추어 사람들 색소폰 하시는 분들 실력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이랑 달라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선생님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런 것들을 별로 저는 추천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본 연습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연주곡 열심히 해보세요. 결국 기본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기본기를 열심히 한다면 나중에 이 곡은 질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고요. 많은 분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본기 하기 싫다 해서 기본기 연습을 안 한다면 그거는 고스란히 나에게 다 피해가 올 거예요. 명심하세요.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한테 배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초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강의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